시원한 매운맛이 일품, 지금 먹어야 맛있는 햇양파로 맛있는 김치를 담가보세요. 양파로 만드는 색다른 김치, 양파김치를 지금 만들어 볼까요? 양파는 뿌리를 살려 밑둥을 남기고 6등분하여 잘라줍니다. 손질한 양파에 설탕, 액젓을 넣어 1시간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숟가락을 이용해 양념을 끼얹어줘도 좋아요. 양파를 절이며 생긴 물은 양념에 사용할게요. 양파를 절일 동안 부추는 잘게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곱게 채 썰어 준비할게요. 양파 절인 물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새우젓, 다진 생강, 찹쌀풀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만든 양념장에 부추, 홍고추를 섞어주세요. 절여진 양파 사이사이에 만들어둔 양념장을 채워주세요. 양파 사이사이 양념을 잘 넣어줘야 맛이 골고루 든 양파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완성한 양파김치는 바로 먹어도 좋고 하루 정도 실온 숙성한 뒤 냉장 보관하면 밥 반찬으로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요. 양파를 통으로 이용해서 김치를 한번 담가봤습니다. 오이 소박이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맛은 또 완전 다른 김치가 되었죠. 양파 많이 나오는 계절에 이렇게 맛있는 양파김치 한번 해서 드셔도 또 별미로 여름에 입맛 잃었을 때 입맛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뉴가 될 것 같습니다. 양파김치 한번 먹어볼까요? 양파김치를 만들어서 바로 드시면 겉절이처럼도 즐기실 수 있고요. 양파가 절여지면서 양파의 그 아리고 매운맛은 빠지고 대신 김치 속과 어우러지면서 색다른 양파의 맛이 생겼습니다.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